네, 안녕하세요. 배우 엄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구를 위한 저의 작은 실천 물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회용 종이 필터를 쓰지 않는 거름망을 샀어요. 그래서 매일 이 거름망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가루로 만든 컵인데요. 일회용 종이컵 대신 쓰고 있는 컵이에요. 저희가 커피 만들 때 찌꺼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활용해서도 이런 종이컵을 만드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 컵을 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제 망설이지 말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지구를 위한 것들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 비누와 제가 쓰던 비누망입니다. 천으로 된 비누망을 사용해서 거품이 좀 잘 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샴푸, 비누, 네, 그것들이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나와서 배출량이 재활용할 때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줄여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람이란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 이 텀블러랑 또 손수건이에요. 이 텀블러는 10여 년 전에 캠핑을 시작할 때 구입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쓰는 텀블러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새 손수건인데 저희가 손 씻을 일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휴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위생상으로도 좋고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죠, 진짜.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운동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가장 쉽게 접하고 많이 쓰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휴지보다는 손수건, 거창하지 않아도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요. 안녕하세요. 류준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 이 식판과 이 텀블러인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제가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 이제 우리 유해진 선배님께서 제 생각이 난다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세월의 흔적이 좀 묻어있죠. 네,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물건이라 또 하나는 영화 외계인을 찍으면서 시작한 식판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거를 단체로 주문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같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식판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어 용기 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유태호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물건들이 네 가지 물건들인데요. 하나는 제가 4년째로 쓰고 있는 만년필이고요. 만년필 안에 들어간 잉크이고요. 왜냐면 만년필 안에가 이런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도 일회용 카트리지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시 재활용 카트리지예요. 이렇게 돌려서 압력으로 잉크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고요. 제 에코백은 알디라는 회사에서 온 에코백인데 이게 독일의 슈퍼 프랜차이즈예요. 80년도부터 제가 알디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홀세일로 물건들을 싸게 파는 컨셉이 처음 들어왔었던 건데 컨셉도 마음에 들고 1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쓰려고 해요. 제가 재활용으로 쓰는 제품들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한 번 쓰고 버리기보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병헌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요. 황동 버너라는 건데요. 이게 역사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쓰시던 거고 이게 아마 한 대략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캠핑 같은 걸 좋아하셔갖고 계곡에서 같이 수영하고 동생하고 그다음 어머니랑 아버지를 이걸로 이제 밥 해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스 버너가 약하니까 이걸 이제 또 써보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세대를 이어 물건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봉년입니다. 더 이상 유행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뜬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모자 같은 것들을 새로 소비하지 않고 재활용해 본 건데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물건들은 나와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지구를 위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요, 텀블러 캐리어랑 그리고 제가 아주 아끼는 인형이랑 크로스백을 준비해 봤어요. 이 인형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베개 솜과 베개 그 커버로 만들어주신 인형이에요. 지금도 아주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백은 이 겉지는 제가 안 쓰는 청바지, 이 청바지와 똑같은 청바지로 만들었고요. 겉에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는 그 컵받침 있죠? 컵받침으로 디테일을 좀 더해봤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속지는 제가 안 입는 파자마 바지로 만들어서 보들보들한 그런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청바지나 베개로 재활용해서 만든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모를 다한 물건들도 새로운 쓸모를 찾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욱입니다. 올해 물건을 쓰는 아주 좋은 취지로 이번 커버를 찍게 됐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꽤 학생인데도 거금을 들여 산 가방은 앞으로 더 길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애착품이나 한 번 산 물건들을 오래 쓰는 그런 습관이나 문화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애착이 가는 물건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쉽게 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제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홍승희입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쓰던 가방인데요. 마트를 갈 때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갈 일이 있을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가방 속에 낡은 에코백을 넣어 다니면 불필요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